숲속 어느 깊은 곳 아름다운 호숫가에 늑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늑대는 너무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는 세 마리의 돼지를 보고 입맛을 다시면서 돼지를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저녁으로 먹고 싶었거든요. 가장 나이가 많은 돼지는 무척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웠어요. 그 돼지는 항상 형제들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자신의 음식은 자기 혼자 먹었답니다. 야! 그 사과는 내 거야. 나중에 먹으려고 뒀다고. 아,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녀석이군. 널 잡을 방법은 바로 알겠어. 나쁜 늑대는 그 탐욕스러운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를 숲속의 길에 두었어요. 그리고 길의 끄트머리에는 덫을 설치했지요. 얼른 그 사과를 다 먹어치워. 그래야 내가 널 먹으면 한 번에 배가 부르지. 덩치가 큰 욕심꾸러기 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닥에 사과가 엄청나게 깔려있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맛있어. 아, 맛있어. 어? 여기 사과가 또 있네. 아, 맛있다. 맛있어. 뭐지? 사과가 여기에 더 많이 있네. 내 동생들이 보기 전에 다 가져버려야겠어. 다 내 거니까 말이야. 다 내 거야. 덩치가 크고 욕심이 많은 그 돼지가 마지막 사과를 잡는데 늑대가 나타나 울무줄을 잡아당겼고 그러자 거대하고 무거운 그물이 돼지를 덮치고 말았어요. 돼지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와줘!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줘! 덫에 걸려들었구만. 이제 널 집에 가져가 먹는 일만 남았군. 그래. 바로 그때 너무 배고파하던 돼지 형제들은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도와줘! 날 놔달라고! 도와줘! 제발! 돼지 형제들이 숲길로 급히 내려가 보니 그들의 덩치 크고 욕심 많은 형을 늑대가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안 돼! 우리가 구해야 돼! 하지만 난 힘이 없어. 늑대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용감한 돼지들은 형을 구해내기로 결심했어요. 늑대가 형 돼지를 데리고 은신처로 갈 때 돼지 형제들도 그를 뒤따라갔지요. 그 거대한 돼지를 운반하느라 피곤했던 늑대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쉬! 형아! 뭐지? 여기 누가 있나? 쉬! 조용히! 우리가 형 구해줄게. 돼지 형제들은 형 돼지를 구하기 위해 늑대를 밀려고 했으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형아, 가방 안에 숨겨둔 사과 좀 주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형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건 내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다 먹어치울 거야. 웬 돼지 소리들이 들리네. 한 마리 한 마리 다 먹어버리겠어. 그럼 우리가 떠나면 형은 늑대랑 남게 될걸? 그 욕심꾸러기 돼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아, 좋아, 기다려. 가져가, 가져가. 그렇지만 하나만 남겨줘, 알았지? 형! 알았어, 그럼 알았어. 가져가. 동생 돼지들은 욕심꾸러기 돼지가 준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런 다음 늑대를 한쪽으로 치웠죠. 돼지 형제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아주 어렵게 돼지 형을 그물에서 빼내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돼지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무척 화가 났어요. 내 음식을 가져갔다니. 덩치가 크고 욕심이 많은 형 돼지는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훔치는 건 나쁜 것이구나 하며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좋아하는 음식들도 모두 형제들과 나누게 되어 기뻐했어요. 특히 자신이 제일 아끼는
아름다운 사과를요. 세 마리 작은 돼지가 캠핑을 해요. 옛날 옛적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숲에 엄마 돼지와 그녀의 작은 아기 돼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막내 아기 돼지 걸키와 둘째 돼지 톨키 그리고 첫째 돼지 폴키가 엄마에게 캠핑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여름휴가 갔단 말이에요. 우리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저희도 가고 싶어요. 우리도 가요. 호수 옆에서 캠핑해요.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당연히 캠핑을 가야지. 하지만 정말 좋은 장소를 골라야 해. 그리고 머물 곳이 튼튼한지 확인해야 한단다. 알겠지? 맞아! 맞아! 다음날 돼지들은 캠핑을 떠났어요. 잠시 숲속 길을 걷고 있는데 날카로운 이와 무서운 눈을 가진 늑대가 노려보고 있었어요. 맛있겠군. 내일 아침까지도 배가 부를 만큼 넉넉하겠어 아주. 하지만 돼지 형제들은 늑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침내 걸키, 톨키, 폴키는 호숫가에 도착했죠. 그리고 캠프에 적당한 장소를 찾았어요. 먼저 막내 돼지인 걸키가 나무 근처에 숙소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재빨리 큰 잎사귀를 모아 작은 천막을 지었답니다. 미처 피글리 위글스를 외치기 전에 끝내버렸던 거죠. 첫째 돼지 폴키는 그의 막내 동생에게 가서 그가 지은 숙소를 봐주었어요. 와우, 텐트가 아주 멋지구나, 걸키. 잘했어. 근데 네 텐트가 튼튼할 것 같니? 응, 당연히 텐트는 튼튼하지, 형아. 둘째 아기 돼지 톨키는 갈대로 숙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톨키는 바닥에서 갈대를 재빨리 모아서 피글리 위글스를 외치기도 전에 재빨리 집을 만들어버렸답니다. 하지만 첫째 돼지 폴키는 둘째 동생에게 가서 갈대로 만든 텐트를 보고는 동생에게 경고했어요. 동생아, 텐트는 아름다운데 위험하게 되면 갈대들이 널 보호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오빠. 봐, 가장 큰 갈대만 골랐다고. 내 텐트는 엄청 강할 거야. 돼지 형제 중 두 마리는 벌써 텐트 짓는 것을 끝내고서 서둘러 재밌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빨리 놀고 싶어서 숙소를 재빨리 지었던 거지요. 하지만 무섭게 생긴 늑대는 거리를 두고 몰래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놀고 있는 사이 폴키는 아주 두꺼운 나뭇가지로 텐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의 저녁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위험할 때도 안전하게 보호해줄 튼튼하고 안전한 텐트를 완성했답니다. 톨키와 걸키는 형이 만든 숙소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텐트가 진짜 멋지다, 형아. 근데 일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렸잖아. 놀지도 못했어. 저녁이 되자 해가 저 어두웠어요. 세 마리 작은 아기 돼지는 숲속의 당근 파티에 가기로 했어요. 물론 교활한 늑대도 그들을 따라갔지요. 그 아기 형제는 파티에서 많은 토끼들을 만났어요. 당연하죠. 그건 당근 파티였으니까요. 오, 파티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당근을 다 맛보고 싶어. 돼지들은 토끼들과 어울려 몇 시간이나 신나게 놀았답니다. 그래, 놀아라 돼지야. 내일이 되면 나도 너희를 마음껏 잡아먹고 즐겁게 놀 거니까. 으아. 파티가 끝나고 세 마리 아기 돼지들은 너무 피곤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텐트로 들어갔죠. 그러자 큰 나쁜 늑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캠프 이틀째가 되던 날, 걸키는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셋을 셀 테니 어서 나오거라, 돼지야. 아니면 내가 후 불어버리면 네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릴 테니. 내 텐트는 튼튼하다고. 소용없을걸, 너?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늑대는 크게 숨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기 돼지의 텐트에 나뭇잎이 모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걸키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도망 나와 털키의 텐트로 들어갔답니다. 잠시 후 늑대는 갈대로 만들어진 둘째 돼지의 텐트에 또 도착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나와 이 돼지들아.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부서질걸. 내 텐트는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늑대는 큰 숨을 들이쉬고 후 불면서 아기 돼지의 갈대 텐트를 날려서 산산조각을 만들었어요. 걸키와 톨키는 겨우 도망쳐 나와 즉시 큰형 폴키의 두꺼운 나뭇가지로 만든 텐트로 들어갔죠. 오빠, 도와줘! 늑대가 집을 다 부쉈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중이야. 그럼 즉시 행동을 개시하겠다. 어서 따라오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힘을 합쳐 집 앞에 깊은 구덩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천으로 구덩이를 덮고 폴키가 튼튼하게 만든 나뭇가지 집으로 모두 들어갔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일을 마치자 마침 배고픈 늑대가 폴키 텐트에 도착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나와 이 돼지들아.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부서질걸. 시간 낭비하지 말지, 나쁜 늑대야. 우리 텐트는 끄떡없어.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늑대가 온 힘을 다해 불어보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늑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바람을 불었어요. 그치만 역시 소용이 없었죠. 흔들림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텐트에 한 발 더 가까이 오자 이번에는 안 돼! 돼지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늑대가 빠진 것을 본 돼지 삼형제는 텐트에서 나와 그들 앞에 있는 구덩이를 건너갔어요. 사랑스러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엄마에게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캠프를 할 때는 정말로 조심했었어야 했어요. 우선 캠핑 가기 전에 주변 환경도 아주 잘 살펴야 하고요. 무슨 일 있어도 숙소만큼은 튼튼히 지어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돼지는 집에 돌아온 아기 돼지들을 아주 힘껏 껴안았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그들은 함께 아주 즐겁게 놀았답니다.